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모든 것에 열렬한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독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20세기를 상징하는 천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인슈타인을 떠올릴 겁니다. 번개를 맞은 듯 특이한 헤어스타일, 메롱하고 혀를 내민 장난스러운 사진은 그의 천재성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만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시대에 이름난 천재를 기다리겠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1분을 낭비하면 인류의 진보가 1분 늦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헐레벌떡 뛰어와 사과하는 그에게 아인슈타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항상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재능이라는 말은 위대한 노력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붙여버리는 변명인지도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천재가 되었다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천재니까 아무래도 나와는 다르지 하고 한계를 긋기 전에 되든 안 되든 저 사람이 하는 만큼 나도 해보겠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도전해보지도 않고 저 친구는 나보다 머리가 좋다 라며 의지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꼽는 선의의 경쟁자가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365 공비타민, 아인슈타인이 말한 천재의 재능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는 고등학교 때 실력 그대로이고 제 외국어는 대학교 때 조금 했었는데 사실 쓰지 않으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가끔씩 블로그의 쪽지로 영어 공부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답변을 잘 안 드렸어요. 주위에서 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학교에 간 이후에 전공이 법대다 보니까 우리말과 한자나 나오는 글들을 읽고 따로 영어 공부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토익 시험도 한번 본 적이 없고요. 대신 뭐 탭스는 몇 번 봤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속에선 언제나 영어 공부해야지 해야지라고 저도 생각하면서도 역시 또 직장 다니면서 글 쓰면서 책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더라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 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외국어만 잘해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도 훨씬 많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진짜 많으니까요. 오늘은요, 아주 유명한 분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짧은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입니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종종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제법 많이 챙겨 읽은 작가가 하루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글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실의 시대나 1Q84 못지않게 반짝거리고 가슴에 깊이 남는 수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은 저 같은 하루키 매니아가 나누어 드리지 않으면 빛을 볼 리에 또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글들은 계속 틈틈이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슬픈 외국어에 나오는 한 챕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저 유명한 하루키가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대해서 하루키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제2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부담과 관심을 고루 가지신 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하루키 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윽고 슬픈 외국어. 한 1년 반 전의 일인데 집 근처 어학학교에 두 달쯤 스페인어를 배우러 다닌 적이 있다. 미국에 와서 스페인어를 배운다는 게 어쩐지 이상하긴 하지만 한 달 정도 멕시코 여행을 떠날 계획도 있었고 또 영어 소설을 번역하다 보면 스페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착실하게 공부해보려고 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과 함께 영어를 쓰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니까 영어 연습도 되겠구나 하는 계산도 물론 있었다. 학교는 그 유명한 벨리치였지만 운 좋게도 할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등록비는 아주 쌌다. 교과서도 비싸지 않았다.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연습용 테이프 세트를 사면 상당히 비싸지지만 내 경우는 이제까지 어학 테이프라는 걸 제대로 활용한 기억이 거의 없어 사지 않았다. 나는 일본에서 이런 종류의 학원에 다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순 없지만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를 토대로 상상해보면 일본의 어학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비하면 비용은 훨씬 싼 것 같다. 미국에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교사를 구하기가 쉬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바로 뒤에도 라틴 아메리카 계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이 있는데 그곳을 지날 때는 거의 스페인 말만 들려온다. 한 반에 학생은 4명이고 수업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한다. 솔직히 나는 해가 진 다음에 일하거나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수업이 그 시간에만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을 마친 다음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나 말고 학생으로는 나이 든 여성 2명, 서른이 약간 넘은 듯한 여피족같이 보이는 흑인 한 명이 있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푸에르토리콘과 어딘가의 공동 소유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때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어쩌면 남편이 은퇴한 뒤에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지도 모른다. 나이 든 미국인 중에는 그런 동기로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다. 척이라고 하는 여피족 같아 보이는 흑인인데 일이 끝난 후 서둘러 저녁을 먹고 벨리치에 왔다. 차림새는 언제나 단정했다. 라이프 로렌 셔츠를 입고 알마니 안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다. 흑인이긴 해도 살결이 꽤 흰 편에 가까운 커피 브라운이었다. 그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었다. 어떤 목적인지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지만 은행 상사에게 석 달 후에는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해두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는 수 없이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스페인어 학습 명령에 대해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다. 척은 수업 시작하기 몇 분 동안 나는 사실 어학 공부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수업료는 은행에서 대주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라든가 오늘은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농구 시합을 해요. 집에서 맥주나 마시며 그 시합을 봤으면 좋겠는데 라든가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에도 이런 거를 해야 한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와 같은 불평을 중얼중얼 늘어놓곤 했다. 척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 매우 적극적인 미국 엘리트 비즈니스맨과는 이미지가 다르다. 원래 어학적인 센스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인지 척은 문법도 발음도 거의 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때문에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말은 잘했다.
예를 들면 이런 투의 불평이다. 왜 그렇게 동사가 이상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런 걸 일일이 따져봐야 소용없을 텐데도 툭하면 트집이다. 그리고 자기가 틀리면 나는 대학에서 라틴어로 학점을 땄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잘 몰라요 라고 변명을 했다. 도대체 어떤 대학을 다녔길래 그 실력으로 라틴어 학점을 딸 수 있었냐고 묻고 싶었다. 그런 주제에 화제가 어학 이외의 이야기로 번지면 주절주절 잘도 떠들었다. 자기는 이 초급 스페인어 교실에서는 맥을 못 추지만 사회에 나가면 잘 나가는 인간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 했다. 한마디로 짜증나는 사람이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처음에 10번 정도 나가고는 그 수업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다. 수업 그 자체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지만 척이라는 남자와 함께 수업하는 것은 완전히 헛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학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학은 어느 정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팽개치고 나간다는 스파르타식으로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가르치기도 어렵고 외워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조금씩 혼자 스페인어 공부를 계속했는데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도중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래도 배낭을 짊어지고 멕시코에 혼자 여행을 갔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스페인어 지식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다. 최근 6년 사이에 5년 정도는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삼스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래도 외국어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기간이 짧고 긴 것엔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외국어를 배워왔다. 물론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배웠고 대학교 때는 독일어를 선택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불어를 잘하는 친구한테서 불어를 배웠다.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불어도 상식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영어 소설을 번역할 때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이다. 사실 프랑스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어로 말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불어는 그저 읽을 줄만 알 뿐이다. 그리스어는 그리스에 가서 살기 위해 일본에 있을 때 한 대학의 그리스어 강좌에 다니면서 꽤 오랫동안 공부했다. 이탈리아어는 간단하게 독학으로 익혔지만 한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식사, 쇼핑, 길 묵기 정도는 할 수 있다. 터키어도 터키 여행을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았다. 그런 다양한 언어를 공부할 때는 꽤 재미있었고 그 당시에는 나 자신도 스스로 어학에 소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아무래도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나는 경향적, 성격적으로 외국어 습득에 별로 소질이 없고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소질 없음이 내 안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느낌이 든다. 요즘에는 이제는 안 되겠는데 더 이상 어학 공부를 할 수 없겠어 라고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내 안에서 외국어 습득이라는 항목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어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워진 데 있다. 젊었을 때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었고 미지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정열 같은 것도 있었다. 또 지적 호기심도 있었고 무엇인가를 정복해야겠다는 흥분도 있었으며 새로운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마흔이 넘고 앞으로 나에게 유효한 시간이 어느 정도나 남겨져 있는가에 대해 슬슬 신경이 쓰이게 되자 스페인어나 터키어의 동사 활용 따위를 닥치는 대로 외우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작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좀처럼 어학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아득바득 노력하지 않아도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학을 익힐 수 있는 천재라면 몰라도 나처럼 고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나이 들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몇 개 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해도 나라고 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이번에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절실히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학 공부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척처럼 심하지는 않아도 도저히 공부 쪽으로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구문 이해니 단어 암기니 정확한 발음이니 하는 것들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었더랬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나이를 먹어서 집중력의 절대량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단순한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무엇이든 마구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벌써 2년 이상 살고 있고 10년간 줄곧 영어 소설을 번역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는 물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고역스럽다. 나는 일본어로도 얘기하는 걸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짓거리면 짓거릴수록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 일쑤인데 영어로 말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어를 써가며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이 영어 회화 실력이 나아질 리가 없다. 흔히 일본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한다는 점에 필요 이상으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나는 그런 류의 부끄러움은 별로 느끼지 않는다. 말이 막히건 문법이 틀리건 발음이 부정확하건 그런 건 남의 나라 말이니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생각을 모국어로 거침없이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외국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역시 그 언어로 능숙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본래 성격적 경향의 문제라서 고치려고 생각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모국어로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갑자기 잘 부르게 되지 않는 이치와 똑같다. 나는 누구만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영어로 열심히 얘기하면서도 문득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가게 점원이 What? 하고 큰 소리로 되물을 때나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아저씨를 상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저것 상태를 설명하거나 할 때면 가끔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거리를 걷다가 대여섯 살쯤 되어버린 미국 꼬마가 막힘없이 유창하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하고 생각하며 놀랄 때가 많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고 일일이 놀랄만한 일이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하기야 내 의지로 일본을 떠나왔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저번에 뉴욕에 사는 메리 모리스라는 작가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메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프린스턴 대학 영문과에서 창작 코스를 가리켰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녀를 알게 됐었다. 프린스턴 영문과에는 조이스 캐롤 오츠, 토니 모리슨, 러셀 뱅크스 같은 쟁쟁한 작가들이 있는데 황공에서 좀처럼 그들 곁에는 다가갈 수 없다. 그 중에서 토니 모리슨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내 눈으로 직접 명세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지만 그런 소문은 있다. 2주일에 한 번씩 창작과 교수들의 오찬 모임이 있어서 나도 몇 번 초대를 받았지만 문지방이 높은 것 같아 무심코 망설이게 된다. 대신 메리는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개방적인 데다가 사이토 에이지라는 친구를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서 비교적 편안하게 사귈 수 있었다. 에이전트도 갔고 내가 멕시코에 갈 때 마침 그녀의 책을 재미있게 읽은 데다가 그녀도 내 책을 우연히 읽었고 해서 비교적 친하게 교제하게 되었다. 메리는 브루클린의 한적한 곳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는 폴 오스터 부부가 살고 있고 거기에 맨해튼에서 온 모나 심프슨 부부까지 합세해서 그날 저녁은 상당히 활기찬 디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선 안타깝게도 나 같은 사람은 거의 대화에 끼지를 못한다. 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대로 불편하진 않지만 4명이 되고 5명이 되어 얘기가 기관총처럼 빠르게 진행되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고작인 형편이 된다.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지만 가만히 2시간 정도 듣다 보면 신경이 피로해지고 이완되어 버린다. 신경이 이완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가 하는 영어도 점점 이상해진다. 소위 배터리가 나간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국어로 대화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대개가 그런 증상을 경험해 보았을 거다. 아무튼 폴 오스터와 만날 수 있었던 건 참으로 즐거웠다. 나는 전부터 오스터라는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악기 연주가가 아닐까 하고 내 멋대로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의 문장은 구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음악적으로 느껴지고 뛰어난 연주가의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했다. 나는 악기를 연주할 줄 모릅니다. 가끔 집에 있는 피아노를 두들기기는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소설을 쓸 때 언제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곧잘 하곤 합니다. 내가 그를 정확히 맞히지는 못했지만 크게 빗나가지도 않은 정도라고 해야 할까? 내가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없는 걸 변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외국어를 술술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과 개인의 마음이 쉽게 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막힘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절망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듬거리고 대화를 나눌 때야말로 마음이 더 잘 통하는 경우도 있다. 악기의 연주에 비유하자면 기가 막힌 테크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테크닉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다. 우선은 악보를 읽을 수 없으면 연주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못 치거나 혹은 도중에 막혀서 연주를 그만두더라도 신금을 울리는 연주는 있을 수 있는 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비결은 이런 거라고 생각된다. 첫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먼저 자신이 확실하게 파악할 것, 그리고 그 요점을 되도록 빠른 기회에 우선 짧은 말로 명확하게 할 것. 둘째,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이야기할 것. 어려운 말, 멋들어진 말, 상대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중요한 부분은 되도록 한 번 말하고 또 바꿔서 말할 것. 천천히 말할 것. 가능하면 간단하게 비유를 하며 말할 것.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유의하면 그다지 유창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 주의사항은 그대로 문장을 잘 쓰는 법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외국어에 별로 실력이 없기 때문인지 저는 하루키의 저 에세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한 어떤 위안이라고나 할까요? 예전에 축구선수인가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무대에 진출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별로 열심히 영어 공부할 생각이 없다고. 왜냐? 영어 공부할 시간에 기술을 더 갈고 닦겠다라고 그 선수는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였는지 야구 선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젊은 시절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등등 모두 7개 국어나
공부를 했던 하루키지만 마흔이 넘어가면서 자기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외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까워졌다라고 이 에세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많은 외국어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외국어를 잘할 수 있으면 분명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 외국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정도는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슬픈 외국어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